오후에 아리들에게 별식을 주기 위해서 닭장문을 엽니다. 역시 주인을 만나면 활기찬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청개들이 주인을 맞이합니다. 별식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고구마 껍질 혹은 달걀 껍질 혹은 사과 껍질 그리고 육수를 내린 멸치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리들, 잘 있었어? 늘 제일 먼저 맞이하는 거는 수탉들이죠. 아유, 얼마나 우렁찬한지. 예,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오지 말고 아리들아, 일로 와, 일로 와. 자, 별식 먹자. 자, 별식 먹자. 예, 별식에 막기나 달려드는 아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먹어. 오늘은 아침에 청개 알 하나를 수거했었는데 또그 이후에 파란색을 띠는 청개알과 또 노란색을 띠는 청개알을 이렇게 낳아놨네요. 고마워. 늘 건강하게 잘 먹고. 자, 이렇게 나갔던 수탉도 다시 들어오지요. 때로는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서 나갔다가 늘제 집으로 들어오는 회귀 본능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때로는 세상 유혹에 이렇게 잠시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주님의 품을 떠날 수 있어도 모든 이들의 마음의 쉼과 평안을 주시는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지요. 네. 이처럼 바깥에 또 나와 있는 아리 또 보세요. 아리야, 들어가 이제. 들어가라. 예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밀어 넣어야 되니? 자, 민다. 들어가. 들어가라니까. 이거 봐, 이거 너희 먹을 거 아니야. 아, 일로 들어가. 먹성이 그 오골계와 청개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청개가 확연히 먹성이 좋은 곳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모이를 같은 양을 준다 할지라도 오골계는 늘 이렇게 남아 있어요. 들어가자. 안녕, 이제 문 닫자.